반갑습니다. 원기 107년도 신입생으로 영산선학대학교에 입학한 법륜학년 백종문입니다. 출신 교당은 우학교당이고 추천 교무님은 구타원 전종은 교무님입니다. 학교에 들어간 지도 어느덧 한달 정도 됐습니다. 학교가 참 좋습니다. 원래 생활과 다른 게좀 많다 보니 힘든 일이 많아서 때때로, 시시때때로 공부가 됩니다. 무시선, 무처선. 무시선, 무처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도반들이 참 감사합니다. 매 순간을 제가 공부로 삼을지 아니면 그냥 그 순간에 끌려서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만 생각을 하고 할지 고민되는 순간에 옆에서 공부하는 도반들을 보면서 아,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. 이 순간을 공부의 때로 삼아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인연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. 항상 내가 결심해서 이 나의 결심이 이 길로 나를 이끌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세운 이 출가 서원이 제가 아닌 제 주변에서 세워준 저에게 준 서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셨던 저희 어머니, 소중한 인연들을 정성으로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, 제 생각과 제 삶에 원불교의 교법이 스며들 수 있게 가르쳐 주신 교무님들, 저의 인생이 저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준 가족들과 소중한 친구들, 저를 있게 해준 이 모든 인연들을 위해 전무 출신으로 또 전무 출신답게 살아가겠습니다.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고 저도 누군가에게 당신 참 소중하다. 당신이 부처다. 부처니까 열심히 정성스럽게 살아가자.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원불교법이 참 좋더라. 그러니까 우리 같이 원불교 공부 해보자.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무 출신이 되겠습니다.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. 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스승님들 아래서 학교 공부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